밥상 물가가 치솟으면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작년보다 5%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. 한국물가협회가 지난 5일과 6일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에 차례용품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차례상 비용은 25만 4,3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작년 설보다 5.8% 상승한 수치입니다. 조사 대상 29개 품목 가운데 22개 품목 가격이 올랐고 배와 곶감 등 하락 품목은 6개에 그쳤습니다. 한국물가협회는 정부가 설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이 예년보다 이르고 육란류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이미 높은 가격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 체감 물가 한정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